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전통 시장 좋아. 흥해라 전통 시장. 트로트 응원단 흥나요 신나요. 트로트 시쟁이 슬기입니다. 경기도 전통 시장의 활력을 북돋아줄 트로트 응원단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오늘 장볼 전통시장은요, 바로 하남 도풍 전통시장입니다! 하남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인 도풍 전통시장은요, 소소한 낭만과 정이 가득한 생활장터로 지난 2005년에 상설시장으로 등록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대형 주차장과 최신식 고객 편의 시설을 갖추고 그러면서 옛 정겨운 시장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지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하남시답게 특히 싱싱한 식재료와 저렴한 상품 가격은 덕풍시장의 최대 장점이자 이곳을 찾는 이유기도 하죠. 아케이드는 없지만 그래도 가게들이 다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네. 비가 와도 쇼핑하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은 5일장이 항상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열리고 있거든. 5일장이요? 5일장이 열려서 5일장에 네. 이제 또 시장을 또 방문을 하면 정말 많은 상인분들이 계셔.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고 진짜 엄청 막자지껄 시끌시끌하고 난리도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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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리도 아니지. 아 진짜요? 아 오늘은 그럼 조금 한적한 편이네요. 오늘은 그러면. 한적한 편이지. 굳이 장을 보지 않아도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와 시장길을 산책하는 즐거움도 있는 덕풍 전통시장입니다. 어떻게 시장은 잘 보셨나요? 네! 하남의 딸이라고 막 자랑하시던데. 제가 바로 하남시 토백이 하남의 딸이에요. 하남의 동기 슬기입니다. 명주! 언니가 또 하남 토백이잖니. 알고 있었어? 아까 피디님한테? 상인분들이 언니를 보면 또 알아보실 거야. 진짜요? 언니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언니 슈퍼스타네? 하남 슈퍼스타 슬기 맞지 맞지? 슈슬 슈슬. 본인이 스스로 하남의 딸이라고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또 무슨 미션인데요? 또 짓궂게 하시려고 또 뭐예요? 뭔데? 이 미션 성공하면은 네. 온누리 상품권 5장 드릴게요. 다섯 장? 요번에 좀 스케일 큰데? 다섯 장? 슬기 씨를 딱 두 명만 알아보면은 미션 성공입니다. 너무 많다. 근데 야 언니 못 믿어? 야 언니 하나의 딸인데 이 정도는 내가 쉽게 껌이야 껌. 내가 할 수 있어요. 진짜 두 분이시죠? 언니 야 5만 원 탈 수 있어. 괜찮아. 언니 못 믿어? 자신 있죠? 자신 있지? 언니만 믿고 따라와. 이야 우리 PD님이 나를 너무 물러보셨네. 미션 5분 컷 해드릴게요. 5분 컷! 이거 무슨 냄새야? 언니 방앗간! 방앗간? 야 우리 여기 한번 구경 가보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 냄새 너무 좋다. 이 고소한 냄새는 무엇인가? 떡떡떡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참기름 짜고 있어요. 참기름! 어쩐지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났구나. 방금 갓 짜는 기름은 얼마나 향긋하고 고소하게요. 참깨를 이렇게 넣으면 기름이 찰잘 냄새만큼이나 맛도 좋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냄새 장난 없어요. 너무 고소해요. 네네. 우와 그러면 우와. 사장님 여기에도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해요. 보고 네네네. 싶어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우와. 우와! 이거 갓 짜낸 맛 한번 볼 수 없을까요? 그렇죠. 엄청 고소하죠? 갑니다. 엄청 고소. 들어갑니다. 과연? 진짜 고소해. 고소요? 대박 섞어. 신나다. 최고 최고. 아니 근데 사장님 제가 궁금한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저 아시나요? 가자. 언니 괜찮아. 나 우리에게는 몇 개 가게가 더 있으니까 언니 귀엽네요. 아니야. 나 지금 조금 의기소침해졌어. 아니야 언니 우쭐할 필요 없어. 피디님 우리 기대하세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슬기를 앞으로 계속 쭉쭉 네.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노래 한 곡 자기의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골라 골라 이쁜이도 골라 멋쟁이도 골라 아무나 골라 슬기도 골라 마지막이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씨 나유씨 반가워요 네 과일이 또 굉장히 잘 나갈까요? 아 요즘에는 더우니까 수박하고 아~ 그다음에 복숭아, 아~ 아주 여름 과일.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자두 자두. 자두 자두예요. 네. 자두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나 깨자. 너무 달잖아. 꿀 꿀 타셨어요? 사장님. 네. 저 아시나요? 네. 어? 야, 아세요? 어떻게 네.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여기 하남시에서 태어나. 맞아요! 오! 오! 아쉬워요! 아쉬워요! 잠시만! 이름은 뭐죠? 슬기. 봤지? 봤지? 피디님 보셨어요? 아하! 언니, 우리 한 곡 성공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좋다.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사장님은 나의 밧데리 감사합니다 자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하남의 딸 하남의 공주 봤다니까요 어디 보자 이제 한 명만 더 알아보시면 미션 성공 얼른 다음 장소로 가보자고요. 떡이로구나. 떡이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이거 아침에 다 만드신 예, 거예요? 예. 여기서 가장 맛있는 떡이 뭘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맛있는 그러면 걸로. 그러면 하나 주면 아저먹지. 네, 아 그럼 이거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사장님, 아, 아 입에 넣어주는 건 좀 무리인가요? 예, 아니 제가 장갑을 끼고 들어갑니다. 네. 아, 이렇게 쫄깃쫄깃하다고? 꿀도 네. 꿀도 이렇게 많고. 네, 사장님 여기서 네. 퀴즈가 있어요. 아 예. 예. 혹시 사장님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시나요? 네. 저 알아요? 네, 아세요? 네. 와! 누구? 잠깐만. 누구예요? 누구? 슬기님. 와! 언니! 와, 슈퍼스타 맞네. 보셨죠? 어디 출신일까요? 제 고향이 어딜까요? 하남시 아니에요? 와! 와 우리 네. 사장님 찐이시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맞지? 제가 이 정도 됩니다. 하남에서. 맞죠? 상품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권. 와, 언니! 역시 하나씩 오! 오! 다섯 장? 와! 상품권이 다섯 장! 이렇게 쉽게 미션을 성공해서 어쩌나 우리 PD님 근데 솔직히 살짝 쫄리긴 했어요 후.